shots. Just white shirts and the man they got gold. Clap your hands and switch. Black and white shirts and the man they got gold. Clap your hands and switch. Black and white shirts and the man they got gold. Clap your hands and switch.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뭐 소식을 잃지 말자, 우리 슈퍼쇼 끝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소식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100회 콘서트를 만난 소감은 그 다른 때 지금까지 99회 들어서 만드는 각오로 그런 자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연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남자 여자 흰색이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여성분들의 미니스커트는 동치마로 바꾸게 되고, 네, 남성분들의 민소녀티는 긴팔로 바꾸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나고요. 이렇게 옷을 올리지 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슈퍼쇼 원 때는 시추기만 슈퍼주니어의 제목이 있었는데, 커피 상장을 하다가 시원씨 신발이 걸려서 기억나죠, 시원씨? 위험했죠. 그렇죠. 전 세계 가수 최초 천혜보. 천혜보는 저는 나이가 어린데 있어요. 혹시 한참 아니에요? 네. 천혜보. 속에 붙어있게 기도 하겠습니다. 되게 못 가본 나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고 싶은 나라도 있지만 지구 말고. 지구 말고. 네. 아니, 전 공익하느라 못 가봤거든요. 예. 전 일단 멤버들이 발을 밟았던 그것부터 같이 가서 하고 싶습니다. 슈퍼주니어가 특히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 멋진 모습도 있지만 너무 친근한 모습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근데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객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 때문에 슈퍼주니어가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또 어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또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맞춤형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과 관심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 예전에 제가 원투 이때쯤만 해도 일단은 소리 위주였습니다. 언제나 등장 한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진짜 음원과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따라 부르는 노래, 예, 그리고 감정이 좋을 때 같이 눈물도 흘렸다가, 그리고 어떤 멤버의 이름을 함께 외쳐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일단 감상을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감상을 진득하게 하고 계시다가 음악이 하나 끝났다 싶으면 다 같이 기립해서 박수를 그냥 열심히 쳐주시는 분위기로. 음악과 팬분들이 한국 소리는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이 나서 남미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가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무대에 올라오기 같은 거네? 어벤져스 때도 그랬고 사실 어벤져스 때 상처가 많이 받은 손흥민 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벤져스 때도 한 번씩 다 오르는데 어벤져스 때도 그게 많지가 않아서 그때 상처 씨가 했던 캐릭터가 깨끗하게 손흥민 형 캐릭터를 포토 챙기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기 씨 손흥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이럴 거면 그냥 아예 다 같은 캐릭터로 하자 라는 결정에 멤버들에게 사인됐습니다. 겨울한 곡을 나가시마자 어떤 캐릭터로 갈래요? 그럼 가서 인사가 하지 뭐. 월드투어를 다니면서 한국에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의미를 갖고자 해서 한국적인 음악을 또 한국적인 가락을 좀 더 저희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일단 멤버와 함께 같이 무대를 꾸며봐서 좀 긴장하고 팬들도 좋아하는 그런 무대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